이번에 21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찾기 문제였는데요. 내용이 세상을 기존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면 즐겁다. 뭐 이런 뭐 시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영문으로 바꿔보면 The pleasure coming from viewing the world differently.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이다. 이런 내용이죠. 단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봅니다. Be fasc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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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fascinate는요. 누군가를 매혹시키는 거야. 홀딱 반하게 빠지게 만든다는 느낌인데 능동태로 잘 안 써요. 거의 다 수동으로 씁니다. 그래서 be fascinated 하면은요. 어디에 매혹되다. 혹. 매혹되다.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됐죠? 좋아. 그 다음에 assumption. Assumption. Assumption은요. A-S-S-U-M-E. Assume 혹은 Assume. 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죠? Assume 혹은 Assume은 어떤 뜻이었어? 뭐뭐라고? 가정하다. 내가 지금 확실히 100% 맞는 근거는 없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보는 거 있죠. 이게 가정하는 거지. 그지? 네,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Assumption은 가정입니다. 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assume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국에서는 assume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야, 아저씨. abstract는 뭐야? 뭐? 그거지? 그건 무시 뭐? 뭐? 야, 모르면 우리 솔직하게 하자. come clean 해야 돼요. 왜 더티하게 갑니까? 이게 그 유명한 추상적인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반대말 구체적인은 우리 공구리 친다 할 때 뭐라 그러지? 콩크리트. 이거 있잖아. 콘크리트.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탄탄한 거고요. 막연한 거 있잖아. 막연한 거. 이게 abstract이에요. 뭐 abstract, abstruse.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abstract. 추상적인. 추추추. 알겠지? 야, 너 꽃 그릴 수 있어? 꽃? 뭘 내야? 뭐 다 내야. 네 꽃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아이씨,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왜 그래? 제가 꽃을 그린다면, 제가 장미를 그린다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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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따우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미를 몰라서 이렇게 그려요, 제가? 아니야, 나 알아. 우리 집 앞에 장미공원도 있어. 장미광장, 공원이 아니라. 근데 나는 왜 이제까지 수천 번 장미를 봤음에도 요따구로밖에 못 그리냐? 머리에 그 장미라는 그 이미지가 컴퓨터 이미지처럼 무슨 몇 메가짜리 말이야 뭐 가로 세로 뭐 4K 화질로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뇌는 그런 장치가 아니야. 막연하게 주요 내용만 쇽 뽑아가지고 머리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구체적 이미지가 저장돼 있다고 안 하고 추상적 이미지가 저장돼 있다는 표현을 해요. 맞습니까? 아 그렇잖아. 대답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볼게요. 추상적인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게 추상화한 거야, 그러면 이건. 그지? 그 다음에, make sense는, 아, 주어, make sense 하면 주어가 참 타당하구나.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타당하다 말이 되다 되지? 그 다음에, figures. 아, 정말. S를 왜 썼나요? 쓰지 마세요. 복수형일 때만 figures입니다. 그죠? 예, 제가, 손가락이 난동을 부렸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figure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도형, 혹은 어떤 형상 이런 느낌이 나요. 혹은 어떤 값을 갖고 있는 숫자, 수치, 수치스럽다 그 수치 말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도 어떤 인물이나 혹은 그 인물의 몸매, 근데 보통 여성의 이런 어떤 특유의 몸매를 피겨라고 합니다. 남성보다는 이렇게 느낌이 좀 살아요. 피겨. 피겨가 뭐예요? 아 잘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 피겨 사러 갈래 할 때 그 피겨 있잖아요. 그게 이건데 그때는 보통 근데 액션 피겨 이렇게 좀 붙이죠. 뭐 배트맨이라든지 슈퍼맨 이런 거 조그만한 거 살 때 그지?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있잖아요.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걔도 요 피겨예요. 어떤 그게 빠른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죠. 얘 내가 김연아가 여기서 A에서 Z까지 빨리 간다고 해서 점수 많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공중 세 바퀴 돌아야 되고 막 그래야 해야 되잖아. 모습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하는 것 같아. 내 추정컨대. 그치? 피겨는 그런 겁니다. 도형 형상. 하여튼 모양이나 하여튼간 뭐 이런 거예요. 도형 같은 거예요. 형상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intrinsic. 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볼
본래적인. 본래적이라는 건 뭐야? 어디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야? 아니면 원래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야? 원래 내재적,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turn inside out. 속을 바깥으로 turn하다. 어떤 느낌이에요? 봉지를 확 뒤집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뒤집다 이래도 되고요. 뒤집어 보다. 사물을, 상황을 반대로 보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alternative. 이거는요. alternative. 대안 해도 되고요. 형용사로는 대안적인 이런 느낌이 납니다. 대안이라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 말고 좀 다른 것, 이런 걸 의미할 거야. 그지? 좋습니다.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예, 본문도 할만해요.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Sometimes we are fascinated. 가끔 우리는 매혹돼요. 아, 좋다.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When our assumptions are turned inside out and around. 언제냐면 우리의 가정이 맞아떨어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봐봐요. 아, turned니까 돌린 게 아니야. 가정이 누굴 돌린 게 아니라 수동이에요. turn inside out, 뒤집혀지는 거지. 혹은 be turned around, 요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돌려진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어긋났을 때야. 어? 생각한 거랑 정반대네? 이럴 때죠. 그리고 turn inside out만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turn around만 하셔도 돼요. turn around도 내가 가다가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도 turn around이지만요. 사물을 다른 각도로 보다도 turn around 되기 때문에 둘 다 붙여서도 되고요.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The artist Pablo Picasso for example. 요거 나왔으니까 게임이 끝났죠, 여러분들. 주제 제목 요지 문제인데요. 첫 문장 뒤에 사례를 제시한대. 앞에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대. 그러면 뭐 내용은 끝난 거야, 그지?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신을 대비하는 지금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중간 기말고사 문제는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또 내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더 살펴봐야 돼. 알겠지?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가요. used cubism. cubism이라는 걸 사용했다. 여러분, cubism 제가 이거 쓸데없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자꾸 TMI 소리 들어 가지고요. 아는 척 안 할게요. 이거 입체주의, 입체주의. CUB, 큐브 아시죠? 큐브? 큐브가 뭐예요? 정육명체, 입방체, 여러분 알고 있는 거잖아. 큐브 쌓기 해봤죠, 그죠?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요거, 2차원 판때기에다 그림 그리는 거지만, 마치 다 각도에서, 다양한 멀티 퍼스펙티브에서 본 거 같은 그림을 내가 이 2차원에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게 큐비즘이라 했는데, 나 잘 몰라. 그림 몇 번밖에 몰라요. 근데 아무튼 간에 파블로 피카소 형님이 저 큐비즘을 거의 뭐 창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례를 왜 들었겠어? 이거야. 다른 각도로. 좋아요. As a way. 어떤 방법으로서 개를 활용했느냐? To help. 돕고자 하는 방법이죠. 도우려는 방법이죠. 이 친구는 당연히 외를 꾸밉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요런 방법이라는 거지. To help us see. 우리가 보도록 하는 방법이야. 세상을 어떻게 똑같게 다르게 differently 됐죠? 피카소 얘기가 지금 뒤에 덩달아 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똑같은 내용 나오는구나. 빨리 읽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In his famous work Three Musicians, 그의 유명한 작품인 세 음악가들에서 He used abstract forms. 그가 추상적 형태들을 사용했죠. 아까 본 단어 중에 그 figure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 이 form은 그지? 추상적 형태들을 사용하여 to 뭐 했어? 사용하여 shape the players. 그 연주자들을 형상화했어.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In 어떻게? In the way 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말인데 여기 such가 들어갔어요. such 그러한 그죠? 그러한 혹은 상당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치가 나오면 그러한 혹은 그렇게 아주 상당히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뒤에 있는 대타고 색을 연결을 해봅니다. 똑같은 색으로요. 그래서 이거죠. 야, 서치가 나온 다음에 대시 나오면 진짜 쉬워. 그래서요, 그래서. 알겠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얘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when you first see this artwork, 이 예술 작품은 당신이 처음 봤을 때, 감상할 때는요, you assume, 당신은 이렇게 가정할 거야. Nothing makes sense. 어떤 것도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주어가 여러분 nothing이면요, 뒤에 뭐뭐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어떤 것도 말이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이 그림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나 나와야겠죠? 아저씨, 동의하세요? 뭐, 모르겠으면 이상하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괜찮겠어요?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너 서치대 때문에 그러니, 혹시? 괜찮아? 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쳤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앞 내용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그러나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땠다는 거야? 처음에는 보고 이게 뭐시여? 뭐에 쓰는 그림이야?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말 나오고 마무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 문장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문장 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계속 가보자. 그러나 when you look at the painting a second time, 두 번째 그 그림을 본다면 the figures, 그 형상들이, 그 모습들이, 그 형태들이 come together, 합쳐지는 거죠. 합쳐진다는 건 뭐야? 뭔가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머리고, 몸통이고, 이게 팔다리인가 보다. 그지? 갑니다. Picasso's work challenges your assumption. 피카소의 작품은 도전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About 뭐에 대한 가정이에요? How space and object are used. 어떻게 공간과 물체가 활용되는가에 대한 당신의 가정. 그치? 이 how를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지? The way로 해석해도 돼. 뭐뭐 하는 방식으로 해석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공간과 물체가 사용되는 방식에 관한 너의 가정. 이렇게 똑같아요. 어떻게로 해석을 하시던, 방식으로 해석하시던, how로 만들어지는 명사절은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니? 정말 된 거 맞아? 아, 이거 이상하면 얘기하라니까요? 간접 의문문은 근데 아니야. 왜냐면은 간접 의문문일 때는 질문을 잘했어. 우리가 what이라는 친구도 선생님 언제는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언제는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다 될 것 같은데 what이 사용되는 저리. 그죠? 그것이라고 할 때는 관계대명사, 무슨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무엇이라고 할 때는 의문사로 쓰고 헷갈려요 그러잖아. 그지? 근데 한 가지 팁을 줄게. 제일 편한 건 있잖아. 네가 해석해서 말이 되는 식으로 일단은 넘기면 돼. 해석 수준에선 그래. 근데 만약 내가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얘는 언제 처리가 되는 거야? 수러가. 서술어가 물을 때. 묻거나. 궁금해. 다시 말해.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땐 무엇이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의문사일 거야. 알다 모르다 이런 거 나올 때, 그죠? 알다 모르다 같은 거 함께 나올 때. 됐니? 나머지의 경우에는 10중 8구 다 얘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How라는 친구도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How. 방식으로 쓰일 때는 뭐냐면 앞에 the way라는 선행사가 생략된 경우인데 그거 니 몰라도 돼,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지?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얘도 어떻게라고 할 때 당연히 똑같은 거야. 의문이겠죠. 얘는 관계부사. 물론 요럴 때 쓰이는 how를 접속사라고 쓰는 문법책도 있어요. 그거는 뭐 쓰시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럼 얘를 언제 확실하게 내가 의문이라고 불러요? 똑같습니다. 수러가 묻거나 궁금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요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석해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치? 우리나라 말이 참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봐. 이거는 수로가 궁금하거나 물어보거나 다소 불확실한 내용을 나타내니까 이건 의문으로 꼭 해야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나눠주긴 나눠주는 거지만 너 편한 대로 하란 말이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건 요령인 거야. 센스인 거야. 네가 편한 대로 하라고. 알았어? 단 여기 왓을 쓰면 안 되는구나 알아야 돼. 왜? 공간과 물체가 사용된다. 문장이 완전하거든. 무엇을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 요렇게 이 안에서 부사적 역할을 하는 how가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것 같아. 이것만 구별하면 돼. 이 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알았지? 좋았어. 그래, 자습서 보면은 어느 출판사 자습서에는 요렇게 해놓고 의문사라고 넣어놓고 어느 출판사에는 앞에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로서 명사절을 이끌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네가라고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다. 당신이. 알았지? 이건 되겠어? 선생님들도 다행히 어떤 선생님도 그냥 무조건 의문사인 거야. 이거 나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응? 어떤 선생님들은 야 이거는 물어보는 내용 아니니까 관계부사로 가 알았지?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선생님도 있고 그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틀린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두드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게 갑시다. 내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질문 들어와가지고 괜찮아. 질문에 열려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질문을 받으면 또 뚜껑이 열릴 수 있어요. 네, 보자. His artwork, 그의 예술 작품이 help, 도왔다. 항상 help가 나오면 우리가 신경이 좀 쓰여요. help는 누가 뭐 하는 걸 돕다. 그래서 이 목적 보호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넣죠. 그지? 원형 부정사. 아, 투 집어넣어도 되고. 얘는 선택지가 있어. 투를 넣어도 돼. 원형을 넣어도 돼. 근데 뭐하러 귀찮게 투를 넣겠어. 뭐 내가 투 못 써서 환장한 놈 아니면은 안 쓰겠지. 그지? 귀찮으니까. 그 예술 작품은 돕습니다. 당신이 보는 걸 도와야 세상을 똑같이 다르게 differently 다르게 보겠죠. 그리고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and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 몸이. 저가 누구였지? 아, his artwork 단수였지. 그럼 똑같이 동사에 계속 뭐가 이어져야 되는 거야? s 붙여야지. 그지? 이게 아직 몸에 안 붙었다. 그러면 진짜 안 돼. 알았죠? 너 붙었냐 안 붙었냐? 아, 입만 열면 거짓말. 정치인이냐? 정치인이냐? 입만 열면 구라치게? 보세요. 아, 제가 배고파서 그래요. 내가 너무 공격적이냐?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볼게요. 비웃지 마 좀. 아무튼 간에 돕는다. 그리고 상기시킨다는 거야. 당신에게 뭘 상기시켜? 여긴 뭐 하나 빠져있는 것 같아. 생략된 건 접속사 대신가 봐. 그죠? There are alternative ways. 아, 대안적인. 좀 다른 방법이 있구나. 무슨 방법? Using shape. 형태를, 물체를, 색을 사용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구나. 됐어요. Reward for this. 이렇게 뭔가 대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점. 뭘까? Intrinsic pleasure. 내적 기쁨이야. 즉, 누가 밖에서 주입한 기쁨이 아니고 네 몸 안에, 네 유전자 안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원래부터 갖고 있던 기쁨이라서 intrinsic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죠? 오버하죠? 어휘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intrinsic. 알겠지? 내재적 기쁨이다. 어떤 기쁨? 잘 봐요. 나 분명 주어동사 썼는데 갑자기 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묶어서 이렇게 간다고 했죠. 명사가 나왔는데 주어동사 또 나오면 묶어. 어떤 내재적 기쁨이야? You get. 네가 얻는. 뭘 통해서? By looking at.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술 작품에. 됐지? 그래서 결국 뭔 얘기냐? 세상을 조금 색다른 시선으로 봐봐. 피카소도 그랬잖아. 그러면 기뻐.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가면 또 안 되죠? 아무리 쉬운 거라도 리뷰합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한 방에 잡아보겠습니다. Sometimes we are fascinated when our assumptions turn inside out and around. 뭐가 이상해?
아, 맞아요. 어썸션이 막 누구를 돌리는 게 아니죠, 그죠? 어썸션이 be turned이겠죠, 그죠? 그래서 are turned inside out and around 이렇게 가야 돼. 잘하네. 요시. He used abstract forms to shape blah blah. 이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연주자들을 그렸다는 얘기죠? 추상적인 형태로. 어떻게 그렸냐면, 맞아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래서, so를 쓰시면요. so는 왜 쓰냐면요. 부사예요. 나 부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바로 수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so가 나오면 앞에, 형용사. 이렇게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so, 형, 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물론 명사가 단수일 때겠지. 그지? 서치가 있어야 정상 어순이에요. 정상 어순. 물론 이걸 정상하고 비정상으로 말하는 나도 좀 웃기긴 한데, 보통 관사가 먼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적 어순인 거고, 쏘가 나오면 내가 수식하는 이 대상을 땡겨와야 돼. 쭉 하고 땡겨와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so를 쓰면 이상해지는 거야. so를 쓰면 so unexpected away. 좀 그렇잖아.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치로 가야 해요. 그죠? 됐어요? 갑니다. 잘했어. The reward for this is extrinsic pleasure you get by looking at this word. 뭐가 틀렸죠? 아, 그쵸. 이건 귀만 열고 있어도. 내가 잘못 읽었어, 이씨. 아이. extrinsic은 x가 바깥이니까 밖에서 들어온,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지만 외계에서 오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이질적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intrinsic 해야 돼요. 됐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1번 문제 마무리했습니다.